리얼한 내추럴 칼라와 어필 칼라. 낚시점에 가셔서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실지 궁금합니다. 조박사의 피싱랩입니다. 루어의 색상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번째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루어 색상 구분하실 때 내추럴 칼라하고 어필 칼라라고 이렇게 크게들 나누잖아요. 잠깐 보시죠. 내추럴 칼라와 어필 칼라, 이쪽이 내추럴 칼라라고 볼 수 있겠네요. 실제로 있는 물고기에 비슷하니까 이쪽이 특이한 어필 칼라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레드헤드나 무슨 이런 핫타이거 이런 것들이요. 아, 내추럴 칼라, 실물 물고기하고 똑같은 색, 똑같은 형태, 그런 거 얘기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뭐 멸치나 샛줄멸, 전어, 전갱이, 고등어, 실제로 바다에서 잘 잡아먹히는 쪽 물고기들 모양, 색깔, 민물이라고 그러면은 제일 흔한 게 빙어, 피라미, 은어 이런 것들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내추럴 칼라의 대표적인 거죠. 이렇게 뭐 빙어 같거나 고등어 새끼 아니면 전갱이 새끼 같거나 은어와 같다거나 산천어 치어, 연어 치어 같다거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내추럴 칼라입니다. 다들 공통점은 배가 은색이나 흰색이라는 점. 오, 그런데 이 내추럴 칼라는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요 퍼치 칼라라는 거 아시잖아요. 등은 녹색이고 배는 빨간색인데 이렇게 검은 줄무늬도 있고 요것들은 요건 지역색이 있는 루어라 이게 우리나라나 이런 동양에서는 이쪽 어필 쪽에 들어가겠지만은 이거 유럽으로 가면은 내추럴 칼라에 들어갑니다. 퍼치 칼라라는 게 우리나라에는 이런 색깔 물고기가 물속에 없습니다만 유럽에는 흔하니까요. 자, 내추럴 칼라는 그렇다 치고 어필 칼라. 어필 칼라는 자연계 없는 눈에 번쩍 띄는 색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금색, 뭐 이런 빨간색, 뭐 이렇게 핑크가 들어있거나 흔한 레드헤드 색깔 또 좀 형광 녹색이나 노란색 섞여 있는 걸 샤트루즈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뭐 핫타이거라는 것도 있고. 그런 색깔들 그런 게 다 어필 컬러에 속합니다. 대표적인 어필 컬러죠. 뭐 레드헤드라든지 핫타이거라든지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노란색, 금색, 주황색 이런 것들 자연계에 없는 물고기 색깔, 어필 칼라, 어디에서나 눈에 잘 띄는 색깔, 이런 거를 어필 칼라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내추럴 칼라의 루어하고 어필 칼라 루어가 있을 때 하나만 산다, 어떤 거 사실 것 같으세요? 근데 실질적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배스 낚시에 사용하시는 루어 색깔 좀 미노나 크랭크베이트는 그렇다 치고 많이 사용하는 흔히 사용하는 스피너베이트 같은 거 봤을 때 스커트 색깔이 흰색이랑 아니면 노란색이 기본 컬러로 돼 있잖아요. 자주 그것들 사용을 하고요. 근데 물속에 그런 색깔의 물고기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추럴 칼라와 어필 칼라는 언제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경험칙으로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들 사용을 해요. 일단은 내추럴 칼라는 물고기가 내가 잡고자 하는 물고기가 한참 지금 먹이를 막 먹고 있을 때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자면 참치가 여기 멸치떼를 몰아넣고 막 지금 잡아먹고 있다. 베이트가 엄청납니다. 지금 막 그때는 그 멸치랑 가장 비슷하게 생긴 루어를 던지어서 효과적입니다. 뭐 또 다른 예로 들자면
베스가 지금 여기에 빙어를 막 쫓아다니면서 잡아먹고 있어요. 보입니다. 빙어 막 도망가고. 뭐 피라미래도 괜찮고요. 그때는 그 빙어나 피라미랑 똑같이 생긴 걸 사용하면 효과가 좋아요. 일전에 이 말씀 드렸잖아요. 물고기는 대뇌가 거의 없어서 생각이라는 게 없습니다. 오직 반사작용이에요. 지금 먹고 있는 거에만 반사적으로 입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양이 다르거나 색깔이 다르면 아예 입력 자체가 안 돼요. 걔네들한테. 그러면 어필 칼라는? 세상에 이렇게 노랗거나 금색 이런 물고기는 없으니까. 아, 아니다. 몰디브에 가면 이런 색깔 물고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예외고. 어필 칼라는 평상시에 사용하면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 물고기들이 어느 정도 배가 부른 상태의 물고기들 한참 지금 열심히 잡아먹는 시간은 아니고 웬만큼 배가 차 있어서 가만히 있는 상태. 그렇지만 눈앞에 먹이가 나타나면 잡아먹는 그런 현재 사냥 중이지는 않으나 먹이는 먹는 상태. 이때 사용하는 게 어필 칼라입니다. 중요한 게 잘 보여야죠. 반짝반짝하거나 배경과 확 구분이 돼야 되는 거. 실루엣이 확실하거나 눈에 확 띄는 색깔이거나. 마찬가지로 이전 영상에도 이것도 말씀드린 건데 물고기는 분명히 색깔도 구분을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예민하게 구분을 하는 게 명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실루엣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고기를 잡아먹을 때 대충 아래에서 위로 보는 경우도 많고 물론 쫓아가니까 옆에서 보는 경우도 있고 바닥에 있는 걸 이렇게 집어먹는 경우엔 아래로 내려보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거를 다 감안을 해서 배경 색상과 얼마나 뚜렷이 확 구분이 되게 보이느냐 그게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수족관에 갔을 때 카메라 사용을 할 때 절대로 플래시, 스트로브 터지게 하지 말아라. 그 이유가 예전에 제가 어떤 영상에서 본 적이 있는데 반짝 이렇게 한번 누가 실수로 스트로브를 터뜨렸더니 그 유리벽 안쪽에 큰 그 물속 멀리에 있던 물고기 하나가 쏜살같이 그 반짝이는 쪽을 순식간에 보고는 고속으로 달려오다가 그 투명 벽에 탁 부딪혀서 죽어버리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이르다시피 갑자기 반짝하는 것이나 아니면 확실하게 눈에 탁 띄는 거에 달려들어 잡아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거를 이용을 하는 거죠. 빛을 반사하거나 대비가 주변 환경과 대비해서 확실하게 보이는 게 중요하다. 자, 그렇다면 만일에 실루엣이다. 확실하게 보인다 그러면 검은색이 제일 실루엣 확실하게 보이니까 루어들이 보통 그렇게 보면 배가 하얗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물고기는 배를 맨 먼저 볼 테니까 배를 까맣게 하면 훨씬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실은 그런 루어 있어요. 특히 타버터 쪽에 배가 검은 게 제일 효과적인데 그런 루어가 뭐 효과가 좋을 수 있다.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는 거를 그 루어 제작자나 루어 제작회사 다 알아요. 그런데 잘 안 만들죠. 업체에서는 이렇게 멋지고 진짜 같은 루어를 왜 만드나. 그게 잘 팔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루어 구매하러 가셨는데 미노우를 큰을 산다. 근데 배가 하얗지가 않거나 뭐 은색이나 아니면 뭐 진주 색깔 뭐 이런 게 아니라 새카맣다. 배가 까만 미노우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아까 맨 처음 영상의 맨 처음에 질문 한 가지 드렸었는데요. 새 루어를 사러 낚시점에 갔습니다. 정말 똑같이 생긴 실물과 똑같은 정말 정교하게 잘 만든 루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일반적이고 색깔도 알록달록한 루어가 있습니다.
어떤 거를 여러분은 구입을 하시겠습니까? 대표적인 리얼한 내추럴 컬러와 어필 컬러,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실지, 낚시점에 가셔서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실지 궁금합니다. 실제가 정말 똑같은 루어, 어우 갖고 싶죠. 진짜 같으니까. 그래서 얘를 캐스팅을 하면은 바로 물고기가 낚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루어에 낚인 건 물고기가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